얘는 센치 코뉴어 265번, 자 블루옐로우 코뉴어 174번 성별 수컷 3월 20일생 코뉴어입니다. 얘는 델루트 시나몬 코뉴어 043번 성별은 암컷이고요. 3월 28일생입니다. 자 얘는 지난주에 문치 코뉴어 210번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가슴 쪽에 패턴이라든지 색깔 올라가는 거 봐서는 민트 시나몬 코뉴어에 가까운 색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선치 코뉴어 220번 성별 암컷이고요. 3월 27일생입니다. 블루 파인애플 코뉴어 183번이고요. 성별은 암컷입니다. 3월 21일생이고요. 초롱이 지금 몸무게 450g 정도 나오고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선치 코뉴어 265번 수컷 몸무게 지금 89g 나오네요. 얘는 선치 코뉴어 265번 성별은 수컷이고요. 3월 28일생입니다. 아직 애기라 가지고 얘는 조금 더 분양 받으시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색 톤이 가슴 쪽에 많이 좀 올라와 있죠. 이렇게 굉장히 색깔 컬러풀하고 이뻐요. 선치 코뉴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새들 색깔 보시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쁘죠, 얘도. 블루 옐로 코뉴어 몸무게 93g입니다. 자, 블루 옐로 코뉴어 174번 성별 수컷 3월 20일생 코뉴어입니다. 지금 짙은 파란색이 굉장히 매력 있고요. 애교 많고 장난기도 넘치고 있는 이유조입니다. 이쁘죠, 얘. 옳지? 얼굴 보여주세요. 옳지? 지금 한창 잘 크고 있고 장난기도 많고 이유식 잘 먹고 있습니다. 델루트 시나몬 코뉴어 043번 몸무게 80g입니다. 얘는 델루트 시나몬 코뉴어 043번 성별은 암컷이고요. 3월 28일생입니다. 얘도 지금 아직 애기라 가지고 꼬리 길이가 아주 요거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자라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순둥순둥하게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가슴 쪽에 보시면 선치가하고 다르게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 많이 돌고요. 밑에 아래쪽에는 빨간색이 돌고요. 얘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빨간색 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델루트 시나몬 코뉴어도 굉장히 매력 있는 색깔입니다. 등 색깔은 선치 코뉴어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가슴 쪽 이 색깔 패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얘도 굉장히 이쁘죠. 210번 한번 볼까요? 자, 땡겨 볼게요. 83g. 자, 얘는 지난주에 문치 코뉴어 210번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가슴 쪽에 패턴이라든지 색깔 올라가는 거 봐서는 민트 시나몬 코뉴어에 가까운 색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 쪽하고 날개 쪽이 거의 노란색보다는 약간 연한 연두색 쪽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약하신 분 민트 시나몬 코뉴어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은 수컷이고요. 3월 18일생입니다. 얘 엄마가 문치기이기 때문에 문치기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민트 시나몬 코뉴어 수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잘 날아다니고 있고 굉장히 성격도 밝고 굉장히 이뻐요. 선치 코뉴어 220번 몸무게 75g 나오네요. 75g. 자, 지금 보시는 선치 코뉴어 220번 성별 암컷이고요. 3월 27일생입니다. 지난주 영상보다 얘도 마찬가지로 꼬리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확실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잠자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확실히 많아졌고요. 색깔도 지금 올긋불긋하게 알록달록하죠. 굉장히 빨간색과 노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치 코뉴어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굉장히 이쁘죠. 볼로 파인애플 코뇨 183번 성별 암컷이고요. 3월 21일생 몸무게 지금 96g 나옵니다. 자, 얘는 볼로 파인애플 코뇨 183번이고요. 성별은 암컷입니다. 3월 21일생이고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때보다 조금 더 자랐습니다. 꼬리 깃털 쪽에 길이가 조금 더 나왔고요. 여기 보면 빨대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꼬리 쪽에 빨대 깃털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살도 굉장히 통통하게 잘 올라와 있고요. 그렇게 성격도 순둥순둥하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얘도 굉장히 이쁘죠. 초롱이 지금 몸무게 450g 나오네요. 자, 얘는 초롱이 지금 몸무게 450g 정도 나오고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우리 초롱이 잘 자라고 있고요. 이웃도 잘 먹고 지금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제 한창 놀고 싶어하는 시기입니다. 옳지?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세게 잡는지 지금 발이 굉장히 아파요. 보면은 얘는 표정이 너무 좋아요. 이게 특유의 약간 6인의 아이무 특유의 웃고 있는 표정, 그런 게 너무 이쁜 초롱입니다. 얘들 같이 있으니까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이쁘죠, 얘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